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뒤처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도에 7명의 친구들과 같이, 야, 우리 또래 청년들의 고민을 무료로 들어주는 활동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저희는 대단히 사회공헌적이거나, 뭐, 한국 사회 청년의 정신건강에 일조하겠다거나, 그런 거대 담론이 있진 않았어요. 7명의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들 불안과 걱정이 되게 많은, 왜 소위 말하는 개복치 같은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카페에 모여서, 야, 우리가 유독 예민한 애들인 거냐? 아니면 우리 또래 애들이 대부분 이렇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일단 오지랖이나 호기심에 가까운 활동의 시작이었어요. 7년, 만 7년 동안 그렇게 3만 7천여 명의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는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 20대, 30대 지금 우리 또래 청년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 저희끼리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세대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세대 같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2018년 1월에요. 저희에게 상담을 받았던 청년들 2만 1,492명을 데리고 저희가 연구 통계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 건강 실태를 전수조사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2만 1,942명 중에 56.1%, 그러니까 12,3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내가 제일 공포스러운 건 또래들보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때 가장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300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곳 장충 체육관을 꽉꽉 채우면 6,000명이 들어간대요. 이 장충 체육관 두 개를 꽉 채워서, 그러니까 이틀치 콘서트 매진이 될 정도의 청년들이 뒤처짐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우리 세대는 러닝머신 위의 세대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뜻이었냐면, 사실 보면 지금의 20대, 30대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살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 사는 거, 러닝머신의 윗부분만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밑을 보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기저에 이전 세대의 어른들은 직진하고 더 나은 내일, 더 부자가 된 내일을 생각하는 어떤 달림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감에 의한 달리는 친구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걸좀 생각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토록 많다면 분명히 지금 이곳에 계시는 청년들 중에도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 기저가 불안이나 두려움 비교에서 비롯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퀴즈 하나를 내면서 이야기를 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나리 언제 피시는지 아시나요? 개나리 몇 월이죠? 3월. 코스모스는요? 10월. 네, 벚꽃도 3월, 4월이죠. 근데 여러분 다음 퀴즈는 못 맞추실 거예요. 달리아 언제 핍니까? 해당화, 물망초. 사실은 언제 피는지 대부분 모르세요. 지금 핸드폰을 열어서 구글에 쳐면 바로 나오거든요. 언제 피는지. 백과사전 피면 다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백과사전만 열어도 알수 있는 꽃의 개화 시기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요. 근데 식물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등 생물인 사람은 각 개인이 언제 피는지 우리가 감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언제 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거에 맹점은 이거 같아요. 사실 나는 가을에 펴야 되는 꽃인데 봄이나 여름에 핀 꽃인 내 친구를 보면서 더 빨리 좀 꽃을 피워보겠다고 억지로 물을 들이붓고 태양광을 더 쐬서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식물이 되는 게 저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Y 포럼 무대에 15명 가까운 연사분들이 서십니다. 자기 인생에서 나름대로 꽃을 피운 분들이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연사들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즉, 자기 인생에서 꽃핀 시기라는 게 20대인 분부터 60대인 분까지 다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마치 꽃 피울 때 필요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딱세 가지거든요.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태양광, 그리고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물.
그리고 내가 꼽히는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 세 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환원한다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는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Y 포럼을 함께 하시는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연사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꽃피운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봄이나 여름에 피는 꽃이 아닐지라도, 그럴 수 있을지라도 조금 더 늦게 꽃피운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그 시기까지 걸어갔는지 그들의 태도와 시선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처짐이나 두려움, 비교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물, 햇빛, 그리고 기다림. 여러분들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계절은 분명히 올 거예요. 단지 비트코인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때는 안 왔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충실한 그 태도와 시선을 가지고 계실 때 여기 계신 한분한 분이 전혀 다른 계절에 각기 다른 때에 꽃 피우실 거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